식염수가 찬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방 같은 더운 곳에 들어있다 보면 식염수가 약간 상한 거죠. 어, 일리 있어, 일리 있어. 눈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정답이 나오는데요, 그죠? 야, 예리하다. 야. 정답이라고요? 정답이에요? 아니, 난 잘... 자, 식염수의 보관 상태 많이 변질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후회 안 해요? 네. 네, 확인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오염된 식염수를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먼저 평소 렌즈를 착용했던 홍길동 씨는 렌즈 관련 용품을 욕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변기 근처에 둔 식염수에 화장실에 많은 균들이 들어가 빠르게 증식했고 그 균이 렌즈를 통해 눈으로 들어가면서 각막에 심한 궤양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또한 지연 씨의 경우 평소 눈이 건조할 때마다 식염수를 눈에 넣었는데 개봉 후 오염되기 시작한 식염수가 바로 눈에 들어가면서 불과 2, 3일 만에 심각한 각막 둔탁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실명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흔히 콘택트 렌즈를 헹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염수. 하지만 이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코가 막힌 사람들은 조사기에 식염수를 넣어 콧속을 세척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거나 긁혀서 흙먼지 등이 묻었을 때는 상처 부위를 세척. 심지어 상처가 쉽게 생기는 당뇨병 환자들 또한 식염수를 상처가 난 부위나 염증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염수가 왜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사실 식염수는 방부제가 없어서 쉽게 변질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염수가 깨끗하다고만 생각하고 기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넘버원이 거리에 나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식염수를 구입하면 보통 얼마 동안 사용하시나요? 한번 쓰는 것 같아요. 아, 되게 한 일주일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 저 한 달 써요. 한 3, 4개월 정도요? 다 쓸 때까지 자주 안 껴서 다 쓸 때까지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식염수를 사용하는 시민 162명에게 물어본 결과 일회용이나 하루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은 약 15%, 이보다 긴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사람은 20%, 또한 한 달 가까이 사용한다는 사람은 약 50%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8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한 달 이상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한다는 사람도 13%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개봉 후 한 달 이상 사용한다는 식염수, 과연 괜찮을까요? 2011년 대한시과학회의가 120명의 사례자를 모집해 최소 1주에서 최대 5주까지 사용한 식염수를 검사해본 결과 무려 전체 45%의 식염수에서 세균이 검출됐고 그중엔 각막 궤양을 유발하는 등 눈에 치명적인 세균 7종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개봉 후 일주일 만에 14.5%였던 세균 오염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해 5주 만에 그 2배에 이르는 29.1%까지 증가했는데요. 게다가 대부분 식염수를 쓰고 놔두는 곳은 습기가 많은 욕실. 특히 각종 세균이 득실거리는 변기까지 있어 식염수가 오염될 가능성은 더욱 높은데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지난해 12월 방송한 변기 뚜껑을 닫지 않았을 때 위험성 기억하십니까? 변기에 있는 수많은 세균이 변기 물을 내릴 때 이렇게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고 화장실에 놓여진 식염수에도 그 균이 붙어 오염되는 것입니다. 변기 주변에 식염수를 오래 보관하게 되면 식염수 자체가 수분이기 때문에 세균들이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이라든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대장균이나 세라시아균 같은 것들이 오염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액체로 이제 렌즈 같은 걸 세척하게 되면 슈도모나스 같은 균에 의한 심각한 결막염 또는 각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식염수 뚜껑을 여는 순간에 공기 중이나 손에 묻어있던 세균이 식염수 안으로 들어가 우리 눈에 치명적인 장애를 입히게 되는데 처음엔 눈 흰자 부분의 충혈과 약한 통증 그리고 눈곱이 많아지는 등 눈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지만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과 함께 통증이 심해지고 세균이 점차 각막 중앙부로 이동하면서 시야가 부옇게 변하게 되는데요. 눈이